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요즘에 실손보험료 예전부터 그랬지만 1세대 가입자, 2세대 가입자, 3세대 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저 같으면 저희 부모님이랐으면 아들들 입장에서 저는 전환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4세대를 전환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일단은 1세대 가입자분들 보험을 유지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료가 정말 많이 갱신돼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실손보험은 매달 납입하면서 안 아프면 소멸되는 소멸성 실손보험인데요, 앞으로 노년기가 중요한데 노년기 때 나중에 25만원, 30만원, 40만원 훌쩍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유지 못한다는 거죠. 유지를 해야 보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실손보험을 유지한 이유가 병원비, 통원비나 입원 시에 100% 1억 한도 내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을 받고자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도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가 됐는데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아니면 전립선 결착술,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무릎 관절 수술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보험회사의 배신이라고 과감히 자극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 2, 3세대 내용 저 보험왕과 함께 떠나가 보실까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 실손보험료,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국민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세대별 특징 및 올해 인상률. 1세대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사람들,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입원했을 때 갱신 주기는 3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있어요. 2세대 표적화 실손보험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세대죠. 본인 부담금은 10%, 나머지 90%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 갱신은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16% 정도 인상이 되고 있어요. 갱신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누적 인상률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세대 신실손보험이죠. 2017년 4월부터 죄송해요. 요즘에 저 보험이 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배로 얘기하는데 배로 이게 성악한 것처럼 네, 성악한 것처럼 목을 쓰다 보니까 담배도 안 피는데 아우 힘듭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여기 보시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죠. 3세대 갱신 주기는 1세대, 1년 한시적 할인으로 혜택 폐지로 현재 8.9% 많이 인상됐습니다. 4세대 2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갱신 주기는 1년 주기로 되고요. 인상 없어요. 오늘 6월 이전까지 4세대 전환 시 50%가 할인해 준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실손보험료 연도별 평균 인상률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예전에 17년까지는 28%, 0%, 6%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2009년도에 3-4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 지금 거의 20만원 정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내용 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 보면요,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란 거.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 주기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급여는 2번 같은 경우는 2번 실, 2번 재비용, 수술비, 본인 부담금이 80%, 통원은 통원, 의원은 만원, 그 다음에 저기 병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15,000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2만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이나 통화 합산해서 여기 보시면 질병이나 상해 각각 5천만원, 통원은 20만원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특약은 특약 비급여 보면 입원 시에는 2번,
비급여 같은 경우는 70%, 통원은 3만원 또는 30% 이렇게 바뀌었고요. 2번 통원 합산해서 각각 5천만원까지 그리고 통원은 20만원 연간 100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3대 비급여가 있어요.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350만원 연간 50회까지고요. 단 도수치료는 호전시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비급여 주사는 250만원 연 50회고요. MRI, MRA는 연간 300만원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1세대 유지하신 분들 금융감독원에서 내용 나온 내용이죠. 도수치료, 성형미용, 보험사기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그래서 요즘에 보험사기로 특히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요. 도수치료 거의 10회까지는 그나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0회까지. 근데 10회 이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얘기했죠. 도수치료 매일같이 아니면 3번 받으면 보험 청구하시라고요. 뭐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실손보험 나오기 때문에 30일치 하시고요. 그리고 깎아줄 테니까. 그리고 400만원, 500만원 병원비 긁고 이 제가 도수치료 나온 부분들 서류를 완벽하게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보험 청구하면 다 나오십니다. 안 돼요. 안 나와요. 두세 번씩 조금 조금씩 하시고요. 도수치료 10회 넘으면 거의 받기 쉽지 않다. 네. 여태까지 10회 넘은 사람들 받으신 분들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하면 거의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회 미만으로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안 나와요. 두 번째, 백내장. 백내장으로 인한 우리가 다초점 렌즈 많이 하죠. 다초점 렌즈하면 강남바닥에서 거의 500에서 1천만원 정도 나와요.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22년 전에는 잘 나왔어요. 22년 이후에는 지금 입원이든 통원이든 통원 한도 내에서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 정비 추진이에요. 과도한 수술 서류 요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이 크게 증가하였어요. 보험회사는 백내장의 진단의 적정성, 수술 필요 등이 필요성이 판단을 위해 진단서나 세극 등 현미경, 세극 등 현미경은 앞에 백내장으로 뒤에 봤을 때 혼딱도 이게 3점인지 4점인지 거의 4점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을 해줘요. 4점 미만이면 거의 지급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 세극 등 현미경으로 인해서 혼딱도가 심해져야 돼요. 또는 입원했을 때 5천만원,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받고자 우리가 입원을 하는데요. 솔직히 이 다초점 렌즈 백내장 하시면 거의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밖에 안 걸리는 시술, 수술인데 왜 입원을 해서?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통원비 한도 내로 지급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입원 말고 통원비 한도 내로.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봉합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봉합수술하면 거의 2,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봉합수술로 입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요거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원비 한도 내로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합병증이 없다고 하면 통원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합병증이나 뭐 여러가지 부작용 있다 아니면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으면 입원비 한도로 1억 한도 내에서 5천만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내장. 자, 다음은 요즘에 핫 이슈죠. 실손보험 보상이 된다고 의사 말만 믿었다가 어떻게 되죠?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 승인되고 있는데요. 무릎 골관절 염에 대한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것뿐만 아니죠. 전립선 결착술로 인해서 역시 시술하면 30분 이내에 끝나는 걸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합병증이나 아니면은 합병증 외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내용들을 입증을 하셔야 입원비 한도 내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 청구 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인 경우 최저 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그리고 전립선 결자술은 최저 2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험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으로 인해서 제한에 현혹되어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에 먼저 카드를 긁고 나중에 서류를 안내받고 청구하는데요. 병원에서도 보험금이 다 나온다 보니까 서류를 완벽하게 주겠다. 근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럴 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실손보험 받게끔 도와줄 텐데 당신이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 보상에 안내해주면 50% 환급을 해줘라. 아니면 당신도 그에 합당한 내용들을 각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거의 다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의사도 의사인데 이 병원 관계자가 나쁜 놈들이에요. 실손보험에 당연히 된다고 하지만 보험금 못 주면, 계약자는 내가 이미 카드로 결제했어. 그리고 보험회사부터 청구했는데 보험금 안 나와. 그 중간에서 낭패가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계약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예요. 그 뜻은 뭐냐면 과연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치료를 했을까? 내 돈 내고 과연 치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내 돈 내고 했으면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는 말만 듣고 내가 거액의 지불하고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과연 내가 실손보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불편해서 치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 결차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는 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3세대, 4세대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 요즘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죠. 예전에는 네, 지금 12억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63억 정도, 113%가 증가되고 있고, 정말 요즘에 보험금을 엄청 보험회사도 안 주고 있지만 너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서 굳이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많이 과다하게 청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뭐 전립선 결자술이나 무릎 줄기세포 보험금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정말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서 정말 멘탈 떨어진 분들 많이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저 보험왕도 최대한 도와주고는 있는데 보험금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